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3회 전기기사 시험을 8월 19일 날 일요일 날 봤죠. 이게 전기 자기화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쉬운 편. 그래서 이제 전기력선을 구하는 그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평이한 그동안 우리가 우리 동영상 그다음에 예상 문제 또는 그 실전 문제 이런 데서 다뤘던 그러한 범위예요, 다. 그래서 아마 높은 점수를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 다음 그 회차에 시험을 봐서 보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자신감을 얻지 않느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전기력선의 성질, 설명 중 틀린 거 했는데, 이 전기력선은 가상의 선이에요. 그래서 누가 만든 이론이라고 했죠? 영국의 패러데이가. 그래서 패러데이관, 그다음에 전속선, 그리고 전기력선, 이런 걸 가지고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숫자 개념으로 전개 세계를 구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1번, 전기력선은 부전에서 시작해서 정전하가 아니라 정전하, 즉 플러스에서 나와서 정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부전하, 즉 마이너스 전하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크롱, 마이너스 1크롱이면 입실원자로 여러분의 1개가 나와서 입실원자로 1개가 소멸된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의 흡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심의 경로가 전기력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끝난다. 이건 뭐 기본상이죠. 대단히 쉬운 문제. 그다음에 단위전하 1크롱에서 입실원자로 1개의 전기력선에 출입한다. 플러스에서는 출 나가고 마이너스는 들어온다 그런 뜻이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한다. 즉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이 전개 방향이니까 전개 방향과 전기력선의 방향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 방향과 일치하며 밀도, 단위 면적당 숫자가 밀도죠. 그것이 그 점의 전개 세계와 같다. 예. 자, 2번. 그 양이 증감에 따라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기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무한장은 길이가 대단히 길기 때문에 보통 요건 1m당 권수가 주어져요. 왜? 무한장하니까 무한이 기니까 권수가 무한대죠. 따라서 자기 인덕턴스 L은 자, 투자율과 면적과 권수의 제곱이죠. 그래서 헨리퍼 미터. 이건 단위 길이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길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자, 철심의 반경. 예를 들어서 이러한 철심의 지금 자, 코일을 쭉 감았어요. 자, 전류가 흐르고 미터당 권수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반경, 반지름을 D라 한다면 요 면적을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은 파이의 2분의 D의 제곱이죠. 그래서 반지름 제곱과 관계가 있죠. 그러면 철심의 길이는 관련이 없고, 왜? 단위 길이당이니까. 코일의 권수의 제곱과 관계 있다. 그리고 투자율. 이 투자율. 요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인데, 요 비투자율 첨자를 S를 쓸수 있고, R도 쓸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일정하니까, 이 투자율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비투자율과 관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관계가 없다. 2번. 자, 3번. 유전열 F1은 전개세계 2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의 축적되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전속밀도와 유전열과 전개관계, 여기에서 최적당 에너지밀도를 어떻게 구했었죠, 우리? 항상 2분의 1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열과 전개제곱이다 그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 전개가 입시논문의 D죠? 여기다 넣어주면 2의 D제곱. 최적당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할 때 2분의 1이 들어가고 전개 제곱 또는 전승분도 제곱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죠. 따라서 2분의 1이 들어간다. 그리고 전개의 제곱에 관계있다. 그러면 2번이죠? 3번이죠. 네. 그래서 3번이다. 이건 뭐 아주 기본 문제죠. 꼭 그리고 알아둬야 할 문제. 자, B2L 천인 철심이 된 환상 솔레노이드. 자, B 투자율이 얼마입니까? 천이다. 환상, 이 환상은 동그라미 모양. 자, 권수가 얼마일 때? 600턴일 때. 요 턴이다. 자, 평균 지름. 아, 이게 바로 이 문제는 함정이네요. 평균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10cm죠. 그래서 R5가 10cm다. 이런 걸 잘. 면적은 10의 제곱센치니까 이건 우리가 미터로 환산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뭐에? 지름이 주어졌으니까 반지름 이것이 아차하면 혼동할 수 있는. 자,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2암페어가 흐릅니다. 여기서 철심 내 자속은 얼마입니까? 했는데, 자, 뭐를? 자기로의 온법칙을 구해보자. 화인은 자기장분의 ny. 이게 자기율의 온법칙이죠. 자속은 ny, 기자력에 비례하고 자기장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자기장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 투자율, 진공투자율과 비투자율, 면적분의 길이로 구하죠. 길이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지름이니까 이놈을 뭘로? 길이를? 2파이 r로 이렇게 해서 미터로 환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을 넣어서 정리하면 자속이 얼마가 됩니까? L분의 U0와 UR S의 얼마? NY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뭐만? 요것만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미터로 넣어주고, 자, 여기도 0.1m로 대입을 해서,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자. 그런 뜻이야.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이게 4번이 나옵니다. 2.4에 10에 마이너스 4승. 네. 아직까지는 대단히 쉬웠죠?